강현무 선수가 이번에 입대하게 되었는데 해주고 싶은 말은? 많이 힘들어요. 수사불패 김전상무 안녕하세요. 김전상무 치포터 샤인걸스 회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또 90조 챌린지 오늘 윤석주 선수님과 같이 함께 해볼 건데요. 선수님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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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전상무 윤석주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선수님 제가 또 촬영하기 전에 또 잠깐 들었는데 김전상무 영상을 많이 보셨다고. 네, 맞습니까? 네 맞습니다. 혹시 제일 기억에 남는 영상이나 좀 해보고 싶으신 게 있었나요? 저는 그 이우현 예명님 그 90초 챌린지 한 걸 봤었었는데 솔직히 그거 보면서 아 나도 저걸 할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이 많았었어요. 그래서 이번에 하게 돼서 너무 좀 영광이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 윤석주 선수님이 또 저희 영상 많이 봐주신다고 하니까 또 저희 룰에 잘 아시겠죠? 네 알고 있습니다. 90초 챌린지 선수님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3, 2, 1, 고! 저녁 후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? 친구들과 술 마시기. 제일 좋아하는 간식거리는? 치킨. 빡빡머리가 잘 어울리시는데 제대 후에도 계속 유지할 생각 있으신가요? 절대 안 할 겁니다. 훈련소에서 교관보다 더 교관 같다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천직인 것 같습니다. 올해 각오는? 우승. 동기 내 가장 친한 선수는? 김유마 일병님. 최근 가장 자랑하고 싶은 일은? 내 또래보다 군대 빨리 온 거. 집밥 vs 짬밥. 집밥. 가장 친한 선수로 신성 선수 얘기하셨는데 이유는요? 기념 오래 받고 더 오래 볼 거기 때문에. 오늘 있었던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? 웨이트. 동기 중 이 선수는 군인 체질에 다른 선수가 있다면? 신성훈 일병님. 포항 강현무 선수가 이번에 입대하게 되었는데 해주고 싶은 말은? 많이 힘들어요. 실점을 막는 수비 vs 골 어시스트 패스. 골 어시스트 패스. 오케이. 남은 군 생활 동안 축구 외적으로 하고 싶은 거나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? 돈 공부 많이 해서 돈 많이 벌기. 선임 중 가장 누가 가장 착한가요? 이영재 선배님. 가장 존경하는 축구 감독은? 펩 가르디올라. 나에게 여동생이 있다면 소개시켜주고 싶은 선수 베스트? 최방찬 이병님. 하루 동안 메시로 살기 vs 호날두로 살기. 아쉽다.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? 17개요? 아쉽습니다. 근데 마지막 한 문제를 못 들었네요. 답을. 하루 동안 메시로 살기 vs 호날두로 살기. 메시로 살기요. 메시로 살기. 좋습니다. 혹시 선수님 그러면 오늘 질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질문 있으실까요? 군대 끝나고 나서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은지. 뭐라고 하셨죠 오늘? 뭐라고 했죠? 오늘 또 선수님 같이 해본 소감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솔직히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호응해 주셔서 너무 쉽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. 선생님 좀 애교가 많으신 것 같아요. 약간 표현이 좀 커요. 약간 리액션이. 좋습니다. 선생님 그러면 오늘 또 저희 이렇게 질문해 주신 우리 팬분들께 저희 친필 사인 타올을 증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쁘게 사인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작년에는 팀 막내였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 막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이 어린 선수이지만 그래도 팀에 많은 활력과 도움을 많이 주어서 올해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우승을 목표로 열심히 또 할 테니 경기장 많이 찾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선수님 이번 시즌도 그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즌도 다치지 마시고 화이팅! 화이팅! 김전상무 화이팅! 감사합니다.